법원이 포스코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광양제철소 협력사를 상대로 낸 자녀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. 재판부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이 조합원들에게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문했습니다.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연 노조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포스코의 복지 혜택 지원을 촉구했습니다.